안녕하세요. 오늘은 self-management, 자기관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기관리 능력은 자신의 행동을 여러 다른 상황 속에서 자유자재로 조정해 갈수 있는 능력으로 자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에게 중요하게 배워야 할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National Autism Center에서는 이 방법이 특히 3세에서 18세의 자폐 아동과 자폐 청소년에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자기 관리 능력을 배움으로 자폐 아동과 자폐 청소년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자기 의식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특히 이런 능력을 배우는 것은 부모나 교사가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을 대처하기 위해 쓰는 시간을 현저하게 줄여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관리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기관리 방법은 학교나 집, 그리고 커뮤니티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배우고 사용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발달 분야, 예를 들어 언어, 상호작용, 사회성, 행동 발달, 그리고 사회 적응력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방법은 하나의 스킬로서 본인이 스스로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을 구분해내는 능력을 배워야 하는 동시에 적절한 행동을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방법까지 배워야 합니다. 자기관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 효과와 이익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기 행동에 대한 자각 능력 형성을 할수 있고, 특정한 일과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자기관리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본인 행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멀티태스킹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적절한 행동을 하고 그 적절한 행동을 기록해야 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utism Internet Module에서는 이전 연구들에서 다음과 같은 스킬들의 자기 관리 방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기, 다른 사람에게 응답해 주기, 질문하기, 집중해서 작업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행동의 감소, 그리고 일상생활 능력. 자, 이제 단계별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자기관리 방법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행동을 설정합니다. 이것은 적절한 행동을 늘리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줄이거나 하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목표 행동을 티칭 골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서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수는 교실에 들어오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이 하고 말로 인사한다. 성진이는 배고플 때 엄마에게 다가와서 엄마 배고파요 라고 말한다. 이렇게 분명한 행동을 기술함에 따라서 아이도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인지하고, 아이가 나중에 스스로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데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아이의 행동을 강화시켜 줄수 있는 강화제 또는 강화자극이라고 하는 reinforcer를 선별해야 합니다. 강화자극은 부모인 내가 아이가 무엇을 특히 좋아하는지를 관찰하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강화자극은 먹는 것이 될 수도 있고, TV를 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부모인 나처럼 이 아이를 잘 아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선별해 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테라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런 강화 자극은 여러 개, 두 개에서 네개 사이를 선별해서 돌아가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사용했을 때 아이가 그 자극에 금방 질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번째, 부모는 아이가 적절한 행동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적절한 행동을 얼마만큼 정확히 기록해 냈는지를 항상 주시하며 따로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행동을 몇번 했는지 세어보는 빈도, 아니면 적절한 행동을 할수 있게 주어진 기회를 성공적인 적절한 행동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보는 percentage, 아니면 적절한 행동을 마치는 데 걸린 시간, 이런 다른 형태들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와 필요에 따라 달라지니까 부모님께서 고르고 싶은 방법을,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은 나의 자녀가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기록할 수 있는지 행동 측정 도구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토큰 보드를 사용해서
아이 본인이 다섯 번의 목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스스로 별을 하나씩 옮겨가면서 모니터링 한 후에 스스로 다섯 개의 별을 모으면 가장 좋아하는 강화 자극, reinforcer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혹은 페이퍼 클립 보드를 마련해서 5개 혹은 10개의 페이퍼 클립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마다 옮기게 하거나 아니면 10개의 고무줄 혹은 5개의 고무줄을 왼쪽 손에서 오른쪽 손목으로 옮기게 해서 오른쪽 손목에 모든 고무줄이 다 옮겨지면 그때 큰 상을 받게 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롤플레이로 연습을 하고 올바른 목표 행동의 모습, 부적절한 목표 행동의 모습의 예시들을 많이 선보여 줄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실전에서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자기 관리 방법을 사용하도록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리마인드를 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잘 사용했을 때는 칭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목표에 달성한 후, 예를 들어 5개라든지 10개라든지, 아이가 원하는 강화 자극을 즉각적으로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점점 목표 수를 늘려갑니다. 5개에서 6개의 별로, 6개에서 7개의 별로 옮겨가시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장소에서만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 곳의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행동 측정 도구가 쉽게 이동 가능한 것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토큰보드나 페이퍼 클립, 고무줄 사용은 이동에 용이해서 여러 곳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작성해 주세요. 제 이메일 주소는 sunnykim@uic.edu입니다. 그리고 이 마줄은 Autism Internet Module.org 그리고 National Autism Center's Parents Guide to Evidence-Based Practice in Autism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만들었고,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Behavior Analysis Public Awareness Grant의 서포트를 받았습니다.